네, 안녕하세요. 강원동 최농촌 원주민 부동산이고요.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토지는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물걸리 소재하고 있는 2차선 도로에 바로 접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전이 되겠습니다. 바로 옆으로는 보시면 이제 맑은 물가가 이렇게 이제 붙어 있고요. 며칠 전에 이제 기본적인 이제 토피 제거하고 살짝 이제 평탄 작업을 한 상태고요. 바로 이제 물가로 내려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이제 닦아놨고, 이제 커다란 돌이라든가 이제 물이 좀 깊은 이렇게 이제 소 같은 것도 이제 바로 옆에 위치를 하고 있고, 커다란 나무가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그늘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옆으로는 보시면 이제 시멘트로다가 제방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를 이제 계속 길게 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이제 뽕나무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오디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이제 물가를 계속 길게 접하고 있고, 제방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름철에 이제 비가 오더라도 뭐 홍수라든가 이런 피해는 없는 땅이 되겠습니다. 도로는 지금 이제 양쪽으로 접해 있고요. 이쪽도 도로를 내셔도 되고, 지금 제가 들어온 쪽도 지금 도로를 내셔도 되고, 도로에는 길게 접해서 좋고요. 주변은 보시면 이제 소나무, 잣나무 이런 데 침엽수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하천부지로 되어 있고요. 여기 건너편에도 보시면 이제 소나무, 낙엽송 이런 이제 침엽수들이 많이 자라고 있어서 좋고요. 해도 하루 종일 들고, 주변은 보시면 이제 전원주택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고, 서울 양양고속도로 내촌 인터체인지에서 5분 정도 전후밖에 안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물걸리 쪽에서는 이제 전원주택이 가장 많은 동네에 위치를 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용도로는 이제 물가가 좋다 보니까 펜션이라든가 뭐 작은 캠핑장, 글램핑장 이런 용도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집한채 짓고 나머지는 이제 농사 지으면서 시골 생활 하실 분도 좋고요. 땅 모양상 이제 두 분이 사셔가지고 진입로 양쪽으로 하셔가지고 두분 정도 취득하셔도 좋은 그런 토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주변을 하늘에서 좀더 보여드리겠습니다.